결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이 먼저야. 이게 진짠지 아닌지 확인을 잘해야 돼. 안 그러면 본인의 살아도 못 살아. 신이 꺾어놓으면 못 살아. 본인도 성격 만만치 않아. 여기 흔들어져 끼면 본인, 근데 여기는 똥꼬집이 있어. 근데 열심히 살아. 근데 여기가 마음이 외로움이 많은 사주야. 응? 그래서 본인 선택했을 때는, 왜냐면 여기도 보면 서로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래. 응? 그래서 서로가 품기가 더 좋아. 왜? 둘만 열심히 살면 되거든. 왜? 부모덕, 형제덕이 없어. 응? 안 그래요? 네, 맞아요. 응? 그래서 본인은 16살, 15살 때부터 내가 혼자였어. 응? 그래서 부모 원망도 많이 해보고, 지랄병처럼 놀기도 많이 놀아보고. 그죠? 본인도 마찬가지요. 근데 그래서 그게 서로가 잘 맞아서 우연찮게 본인네들이 신에서 연결해줬는데, 이거를 서로가 잘 넘겨야 돼. 응? 본인 남신이고 여긴 여신이야. 여기가 더 섬세하고, 더 꼼꼼해. 본인 덜렁덜렁 돼갖고 맞아요. 다 챙겨줘야 돼. 예, 맞아요. 근데 그게 이뻐 보여. 아니야? 예, 맞아요. 응? 싸우려면 진짜 많이 싸웠을 거다, 본인들. 근데 서로가 안 싸우려고, 왜 알아, 어느 정도면 요것이 붙을 거를. 그래서 지금 많이 눌러놓은 거야. 응? 이해하려고 하고. 근데 이 가슴에 눌러놓은 거 이것도 만만치 않거든. 이거 터지면. 그래서 이게 울긴 하는 거고 확인하는 거야. 응? 둘이 결혼 운은 들었어. 살 수는 있는데 할미가 딱 들어오니까 니네 인연고비를 어떻게 넘길래 그래. 결혼 전하고 결혼하고는 또 달라. 매질결제 혼이란 말이야. 혼이 또 맺어져, 양가 조상들이. 조상들이 다 어수선하단 말이야, 둘 다. 두 부리, 세 부리씩 막다 들어오니, 어떻게. 이거를 잘 정리하고 살면은 본인들이 살 거고, 신인지 아닌지 정확히 구분해 놓고 앞을 열어야 그때부터 본인에게 길이 보여. 본인 사주에는 돈은 많아. 내 인간 절대 믿지 마. 네. 인간 믿어서 맨날 뒤통수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돈 많이 나가고. 됐죠. 돈 나가, 내 몸뚱이. 이제는 좀 냉정하게 좀 살으래. 지금도 본인은 을이야. 주변 사람들. 주변 많이 챙기긴 하죠. 응? 언제까지? 안 그래야 되는 걸 아는데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챙겨주다 보면은 그리고 그렇게 되는 자꾸 관살 하나 들어와. 관제 들어온대. 거예요. 네. 응? 지금 무슨 불법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아니 현재 그런 건 현재는 없어. 네. 전에 했었어? 그런 거? 뭐 불법을 저는 원래 그 불법적인 거를 싫어해서 그건 응. 아닌데 좀 경계가 좀 그치. 모호했던 적들이 조금 있어서 이게 지금 또뭐 하려고 하는 게또 있거든. 아, 얘기는 조금 있었기는 그치. 하지 했었는데, 말래. 예. 정확히 선잘 그어. 지금 뭐두 가지 하는 게 있어? 아, 문서가 두개 뭐가 있어? 문서요? 저희 이번에 집, 계약했어? 아니요, 계약은 아니고 당첨이 돼갖고, 응. 이제 좀 기다리는 또 중이에요. 하나는? 뭐, 혼인신고 하려고 했던 거. 따로 내 사업하는 게 있어? 아니, 하려고 앞전에 이제 좀 얘기도 응. 있었고, 이제 사업 쪽으로 좀, 아직은 너무 빨라. 네. 응? 1년을 조금 더 두고 움직이래. 날은 잡았어? 아니요, 아직. 날은 안 잡고, 저희는 그냥 만, 혼인신고만, 네, 하고, 네. 나중에 이제 어른들 혼인신고 모시고. 해도
저 귀신들은 와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들만 모시고 식사만 하려고 내년에 그렇게 생각만 애매하다. 혼인 신고를 했다는데 했어? 아직은 안 했어? 언제 할 거야, 그럼? 아직 서류는 안 썼는데 10월 초에 할까 하기 전에 풀고 해. 진짜 이거는. 그리고 절대 입에 뭐가 나와도 말을 뱉지 마. 계속 술안 먹고 있어요. 난 2년째 안 2년 먹고 됐어? 그럽니다. 근데 자꾸 나와. 느껴져. 네, 저도 그것 때문에 이제 술을 못 먹게 한 거거든요. 또라이 돼. 네, 좀 많이. 많이 만약에 그래서. 좀 저기하다 싶으면 둘이만 가요. 둘이만 가서 아, 놀고 와요. 너무 또 억누르면은 그게 또 저거 될까봐 풀어줘야 되면은 제가 이제 같이 가서 그냥 저도 뭐 원래 민주가 뭐 이런 걸 좋아했었던 거라 저도 안 하고 이제 누르고 있는 상태였던 거라서 한 번씩 가자 그러면은 같이 가서 적당히만 하고 오버하면 안 돼. 특히 올해 10월달에 오버하지 마. 오버하면 그때는 이제 감당이 안 돼. 응? 그리고 태아령이 자꾸 앞에 셋이 있어. 그래서 애기짓 할때 있어. 그거 많이 좀 그렇게 됐었어서. 먹어봐, 막 손을 집어먹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래. 그 술을 먹으면 그냥 부어. 그게 젊은 남자 둘이 있어서 그래. 앞을 가려서. 자살한 사람은 누구야? 모르지? 그냥 예전에 좀 물에 빠져 죽은 삼촌이 있다고는 얘기는 들었어.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모르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실리면 그래. 그래서 그걸 잘 풀어. 풀어놓고 시작해. 그럼 본인네들 앞으로 살때잘살수 있어. 근데 늘 항상 유념해야 돼. 많이 빌어야 돼. 이런 데 다니면서. 그래야지 머리가 덜 아프고, 어깨 눌리는 것도 덜 하고. 요새만 이제 어깨랑 머리 많이 있으니까 나쁠 아파요. 그냥 이제 목 디스크가 있고 허리 디스크가 있고 맨날 가고 그냥 물리치료만 먹고 파도 뭐에 똑같은데. 근데 또 때가 지나가고 겨울 되면 좀 덜해. 왜? 봄, 가을 되면 신이 발동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아. 근데 나중 가면 확 치고 들어오면 그때는 본인이 감당 못해. 누르면 반병신만 드러나. 그것만 잘 해결하고 결혼해도 살수 있어. 근데 1년만 본인은 뭘 사업을 벌릴 때잘 보고 해야 돼. 1년이 지나야 나한테 운기가 확 들어오니까. 네, 근데 공부 많이 본인은 하고 돈 벌, 있어서. 딱 시기가 되면 뭉칫돈이 들어와, 다. 네, 그래서 자제하고 있어요. 좀 저도 이쪽에 관심 왜냐면 돈 있어서. 버는 방법을 빨리 알았기 때문에 돈 된다, 안 된다는 게 정확하게 나와. 그런 돈을 게못 벌지는 않은데 한 푼도 남은 것도 없어, 제대로. 주변에 좀 많이 좀 그렇긴 하죠. 다 뜯겨 먹어서 그렇지, 뭘. 제발 그렇게 살지 마요. 따로 궁금한 거 있어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와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오면은 이제 얘기해 주실 거라서 보고 그거 잘하고, 그리고 운전대 잡으면 좀 천천히 다녀야 돼. 왜냐면 9월달, 동짓달에는 사고 수 있어. 급해져, 운전대만 잡으면. 그럴 때가 좀 있어. 종종 있긴 해요. 그리고 본인네들은 올 내년에 될수 있으면 애가지면 안 돼. 임신은 들어와. 네. 근데 그 본인은 꼭 산부인과 검사지만 보내. 네. 약하니. 무슨 만화 교육처럼 하나가 있어.
네. 검사해 본적 있어? 근종도 있다 있었고요. 그 응. 다음에 무릎도 좀 갑자기 커진 케이스가 있어갖고 수술한 적도 있었는데 잘 보래, 한 3년 두달 동안. 전에 갔다 오긴 했었거든요. 3년 동안 잘 지켜봐요. 그러면서 이 목으로 와. 갑상선. 네. 그래서 지금 자꾸 여기가 새까맣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수치가 안 좋아. 그리고 있어, 갑상선이. 자주 검사할게요. 네. 그게 신병이야. 치고 누르니까 자꾸. 됐죠? 네. 됐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